오늘 새벽 0시를 기해서 2020년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13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13일간의 사활을 건 혈투가 시작이 됐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선거는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을 뽑아서 이 무능한 정부를 심판하지 않을 것 같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풍부한 선거 경험으로 앞에서 끌어주면 뜨거운 실천력을 가진 시민당이 혼신의 힘을 다해 밀고 가겠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는 진정한 자매정당, 진정한 형제정당임을 네, 오늘 새벽 0시부터 본격적인 선거전 시작이 됐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은 마트에서 시작을 했고요. 통합당의 황교안 대표는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선거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첫 선거운동 장소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종로구에 있는 마트에서 이낙연 그 후보가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트라는 게 상징하는 게 보통 뭐 생필품, 먹거리, 쇼핑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꼭 필요한, 민생에 꼭 필요한 부분. 정권 심판이나 정권 평가 이런 걸 좀 피해서 예. 작은 이슈, 민생 이슈,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에 집중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이제 그 전략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황교안 대표가 이제 시작한 그 이순신 장군 동상. 이순신 장군 하면 뭐 우리가 12척의 배, 그렇죠. 나라를 구한. 맞습니다. 뭐 이게 바로 생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광화문 광장은 또 뭐 지난해 계속해서 어떤 조국 문제 때문에 많은 민심이 들끓었던 뭐 그런 부분이 그런 장소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선거를 통해서 뭐 나라를 구해야 한다 하는 어떤 그 통합당의 메시지가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작은 문제보다는 큰 흐름을 만들어서 결국 이 선거를 이끌어 가겠다. 이런 전략이 보이는 거죠. 네. 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늘부터고요. 하루 전인 어제도 여야가 일제히 수도권 표심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이번 선거가 수도권 공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뭐 이번 선거만 그런 건 아니고 예. 지금 수도권이 121석이에요. 지난 20대 총선 때는 122석이었고 한 석이 조정돼서 121석인데 예. 지난 20대 총선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83석 거의 싹쓸이를 했었죠. 수도권에서. 예.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이 워낙 비중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지난번처럼 만약에 이번에 통합당이 성적이 저조하면 선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수도권이 승부처가 될 수 있고 수도권은 수도권입니다. 그 PK 지역, 부산, 울산, 경남 지역도 승부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선거 때도 20대 총선 때인데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10석을 차지했습니다. PK 지역에서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부울경 이렇게 얘기한 지역에서. 근데 이번에 통합당이 거기서 다시 뺏어오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큰 승부처는 역시 수도권과 PK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총선의 무당층은 뭐 한 25%였는데 그거보다 더 높아졌다. 이런 뭐 언론 보도들이 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번 선거 특징 중에 하나가 여야 모두 비례정당, 위성정당 출범시키면서 논란이 됐었죠. 어제 여야 모두 위성정당과 우리는 한 팀이다, 원팀이다 이런 메시지를 강조했는데 선관위에서는 공동선대위는 위법이다 이랬는데 이거는 선거법 위반 소지 없는 건가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솔직히 말해서 지금 더 선거법에 따르면 이제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정당들이 함께 공동선대위 꾸리는 것은 이제 위법이라고 분명히 보거든요. 그거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또 통합당과 미래한국당 함께 무슨 뭐 합동회의 또 공동회의 이런 식으로 공동선거운동에 사실상 나서는 것은 사실상의 법 취지에 따르면 이건 위법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뭐 양당 모두 비례정당이라고 하는 것, 자매정당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그냥 뭐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뭐 하여튼 선거법의 어떤 맹점이라고 할까
선거법에 어떤 또 다른 문제가 노출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거에도 이제 다른 정당들이 예를 들면 민주당 계열 정당과 정의당 계열 정당들이 함께 선거운동을 하지 못했지만 정책연대라는 이름으로 맞습니다. 예, 그걸 꾸렸던 적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선거연대 이래가지고 지역별로 후보자를 다른 정당에 사퇴시키고 자기 자당으로 당선시키는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재 뭐 이것은 엄격하게 따지면 법 위반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분명히 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는 선거법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 분명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비례정당 문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명확히 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번 뭐 국회가 이제 새로 꾸며지면은 선거법 관련해서는 꼼수나 이런 거를 방지할 수 있게끔 아예 위성정당을 못 만들게 하든가 어떤 대체할 수 있는 법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당에서 지금 각자 분석한 판세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30곳 이상 그리고 통합당은 122곳에서 130곳 정도를 이번 선거 목표치로 잡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뭐 일당 목표로 이번에 선거운동 열심히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당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예. 과반을 획득할 건지 안 할 건지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예요. 예. 지난 선거는 뭐 일당이 113석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이 그 당시 이제 새누리당은 112석이었어요. 일당이 과반을 못 차지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앞서 이제 비례정당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비례정당이 나왔기 때문에 군소정당들이 상당히 지금 고전할 것 같아요. 비례에서도 네. 그렇고 지역구에서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일당이 과반을 넘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일당이 어느 당이 될지 모르지만. 게다가 이제 비례정당에서 이제 서로 이제 주장하는 게 각 정당들이 비례대표 목표치를 다 합치면 거의 100석이 넘어요. 비례대표가 이제 47석에 불과한데. 아무튼 간에 지금 중도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많이 예. 많단 말이죠. 중도층의 비중이. 그래서 현재의 판세만 가지고는 이 선거 결과를 예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중도층이 지금 이제 선거 기간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2주일 동안 여러 변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서는 코로나19 변수가 가장 크게 보이긴 합니다만 예. 여나 야나 지금 잠복한 변수들이 좀 있어요. 그런 변수들이 이번 선거 기간에 얼마나 드러날지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제 여당의 그 경제 침체라든지 예.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런 것들이 이제 여당에겐 굉장히 불리한 하나의 변수로 지금 잠복해 있는 거거든요. 야당은 반대로 탄핵 관련된 거라든지 이제 제1야당의 경우에 게다가 미래통합당으로 통합하기 전에 그 어떤 그 상당히 강성 그리고 수구적인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게 굉장히 잠복해 있거든요. 예. 코로나19만 굉장히 부각돼 있는 상황이라서 이 보름 동안에 이러한 그 양당의 불리한 변수들 예. 이런 부분들을 상대 당들이 얼마나 부각시키느냐 그렇죠. 여기에 따라서 중도층의 표심이 양쪽으로 수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네. 지금 코로나19로 사실은 뭐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이 워낙 어렵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그런 이슈까지 끌어내기가 만만치가 않죠.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다 네. 하는 네. 생각이 들고 여야 모두 전체 지역구 의석수가 253석인데 목표만 봤을 때는 각자 서로 엄살을 좀 부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컷오프 반발, 무소속 출마 이어지면서 19곳에서 여야 후보들과 무소속 후보들 뭐 3파전 내지 4파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판세에 상당한 변수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무소속에서도 당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곳이 몇 곳 보입니다. 뭐 그렇긴 합니다. 뭐 어쨌든 그 각 당의 공천을 받는 후보들로서는 예. 굉장히 속이 타는 거죠. 우리 유명한 경우 있었죠. 세표 차로 당선되신 분, 떨어지신 분, 문세표라고 예. 이렇게 이름도 안 되죠. 그분에게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지난 2016년 20대 선거만 보더라도 1000표 미만 그 초접전벌에서 당선된 곳이 13곳이나 됐어요. 13곳. 네. 예. 이번에 보니까 수도권이 10곳이 무소속으로 출마했거든요. 그렇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쨌든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로서는 굉장히 큰 변수가 되는 거죠. 인천 부평갑 20대 총선에서 정유섭 후보는 26표 차로 당선됐어요. 예. 그때. 그다음에 또 남양주 갑의 조홍철 의원 249표. 정말 아슬아슬한 접전 아니겠습니까? 20만, 30만 명의 유권자 중에서 이렇게 맞습니다. 1000표 미만으로 표가 갈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말 하나 잘못하면, 행동을 잘못하면 표가 갈리고 무소속 후보가 거기서 뭐
500표, 1000표만 가져가도 예. 상당히 갈리는 거죠. 200표만 가지고 200표만 누구한테 갔으면 또 그렇습니다. 뭐 역전되는 거죠.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이 26표 차라는 건 정말 박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수도권에서 10곳이라 되니까 무속 후보들의 출마가 큰 변수가 되겠고 어쨌든 정당들로서는 이 표 분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무속 후보를 좀 주저앉히는 게 가장 큰 일인 것 같습니다. 뭐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무속 후보와 공천받은 후보 간의 단일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건데 사실 이번 주말밖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투표용지가 인쇄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 어쨌든 결론이 나야 되는 그런 문제고 양당으로서는 좀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오늘 서울신문 보면 지역구 절반이 예측 불허고 서울 같은 경우 11곳이 초박빙이다 이런 뭐 보도를 냈던데 정말 이번 선거 어떻게 될지 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한 발언이 구설에 올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호기심 등에 의해서 이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보니까 적절치 않다 싶어서 행동을, 활동을 그만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적절함과 경악을 넘어 도를 넘었습니다. 당대표 자리는 물론이거니와 총선 후보에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네, 이 발언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N번방에 일단 입장을 하려면 수백만 원을 내야 합니다. 예. 그런데 단순히 호기심으로 입장이 가능할 것인가? N번방 사건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은 듯한 발언이다. 그런데 황 대표는 또 일반을 얘기했을 뿐이지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한 생각 어떠십니까? 이거 아주 적절치 못하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N번방이라는 데가 그냥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몰랐잖아요. 예. 한 뭐 세 번 정도를 예, 거쳐서 들어갈 수 있는 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가상화폐도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그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들어간 사람은 좀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관용까지는 아니지만 양형을 달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 한 것 같아요. 나중에 해명할 때 일반 논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안이 어떤 건지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파악이 예. 정확하게 돼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법률가인데 더구나 황교안 대표가. 예. 또 하나 문제가 이 사안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관심도 그렇고 이른바 감수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결여돼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선거라는 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예민하게 작용하거든요. 거대 담론이라든지 예. 양당의 뭐 선거 쟁점이 아니더라도 선거 지도부라든지 또 후보 자신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 그 돌발 변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막말은 아니에요. 막말은 아닙니다만 예. 유권자들의 일반 보편적 심리에 대단히 어긋나는 발언이거든요. 특히 여성들 입장에서 당연하죠. 얘는, 예.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여성은 더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은 황 대표가 어쨌든 이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 같은데 썩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황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뭐 종로에 출마를 했지만 다른 출마자들 입장에서 이제 당 지도부에서 어떤 말 실수 지도부입니까? 하나 하나에 이제 공중전이라고 소위 그렇습니다. 표현을 하는데 네. 그 지역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공중전에서 엉뚱한 폭탄이 한번 터지면은 수습이 안 되는 워낙 상황들이 워낙 박빙에서 예. 지역구가 많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러면서 또 같은 날 민주당 이낙연 공동 선대위원장 부모님의 묘소가 불법 조성됐다 이렇게 전남 영광 군청에서 이렇게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아마 그 자리가 무슨 뭐 명당 자리에서 그랬다 이렇게 보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확인을 했던 것 같은데 뭐 모르고 그랬다는 거죠, 그 사실을.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잘 모르고 그랬다 하면은 대개 이제 용서받을 수 있는데 법의 무지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모르고 법을 어겼더라도 그건 법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받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 문제는 물론 이제 뭐 정말 심각한 범법 행위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예. 일반적으로 자기 어떤 동생 소유의 밭에 그렇게 그냥 모셨다 하는 것은 뭐 특별하게 무슨 뭐 명당 자리를 찾아서 이장을 했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빨리 시정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좀 전에 얘기하신 그 황교안 대표라든지 이낙연 위원장 같은 경우도 일반인이라면 그게 큰 문제 안 되는 그런 사안일 수 있습니다. 예. 아, 뭐 법 위반 또는 이럴 때는 과태료 내고 말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은 이런 사례도 사실 자신의 주변에 어떤 문제가 없는가를 꼼꼼히 살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법을 보니까 사설 묘지 같은 경우는 도로에서 200m가량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이낙연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한 30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도로를 가다 보면은 200m가 아니라 가까운 곳에 사실은 묘소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다 위반인 그렇습니다. 건지 장사법 위반인 듯한 그런 내용들인데 그 과태료를 물고 빨리 입장을 하겠다고 하네요. 예. 네. 이어서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요. 조국 전 장관의 이름이 야권에서 또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살리기와 윤석열 죽이기를 노골적으로 바라는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조국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를 이들이 진행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둘 다 보면 조국 수호 정당 아닙니까? 이대로 가면 저 사람들 총선 뒤에 합쳐서 조국 대통령 만들기 하겠구나. 자, 조국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과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상황상 야권 입장에선 또 저런 공격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당이 대단히 곤혹스러워요. 더불어민주당 예.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열린민주당이 사실 노골적으로 조국수를 내세운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 거기서 열린민주당에서 공천받은 인사들이 몇몇이 그렇잖아요.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그렇고. 네. 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야권에서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데 조국 대통령 만들기라는 건 좀 과한 정치 공세 같아요. 조국 조국 전 장관이 이번 선거에 소환되는 것 자체도 네. 이건 맞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열린민주당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조국 프레임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여권에게는 불리합니다. 여권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자꾸 선을 긋는 거거든요. 그런데 열린민주당은 또 조국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조국과는 조국 전 장관은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런데 열린민주당은 또 이것과 반대 입장이고 또 그러면서도 또 크게 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범진보진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말이죠. 이런 아주 대단히 엇갈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네. 비대정당의 어떤 그런 편법성, 꼼수 정당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적어도 이 선거에서 조국 프레임이 나타나는 건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은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중도나 외연확장이 대단히 불리한 거거든요. 말씀하셨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각 캠프에 보낸 대외비 문건을 보면 조국 관련 질문은 찬반 입장을 말하지 말고 질문을 바꿔서 답변하라. 그러니까 본인들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고 지금 열린민주당과도 선긋기를 확실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민주당 입장이 바로 거기에 나와 있는 거죠. 조국 자리에서 분명히 나올 텐데 그때는 이제 전공법으로 대하지 말고 그냥 회피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애매모호하게 좀 그렇죠. 답하라 이렇게. 예, 그냥 다른 예. 질문을 바꿔서 입장을 표현하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만큼 민주당으로서는 이게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조국 이슈가 부각될수록 중도층 민심이 이반할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조국 이슈가 그래도 잊혀져 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열린민주당으로서는 그러나 반대로 또 열린민주당으로서는 조국 이슈를 부각해야 됩니다. 그냥 거기에 그야말로 친조국 인사들이 많이 포진돼 있고 조국을 그래도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그래도 열린 더불어민주당 옹호층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만 비례에서 찍어도 비례 저 정당에서 상당한 많은 의원들을 배출할 수 있으니까 예. 열린민주당은 유리한데 더불어민주당 불리하고요. 네. 또 통합당 입장에서 보자면 조국 이슈를 부각해야 됩니다. 사실은 부각해야 그래도 선거 운동에서 중도층을 끌어올 수 있거나 중도층 민주당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거나. 그럴 수 있는데 조국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이건 조금 지나친 상상력이 아닌가 예. 그냥 조국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꼈던 그런 어떤 공정의 문제라든지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만 부각시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조국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국민들에게 그다지 설득력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통합당이 조국 이슈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부각시킬수록 역풍이 불 수 있어요. 이건 이 정도는 너무 과하다. 예. 좀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오늘부터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 선거 운동 자체를 하기가 굉장히 예전 선거보다는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네. 신인들 입장에서는 정치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얼굴 알리기가 더 어렵게 됐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자 오늘 정가 소식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